안녕하세요, EDTV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형어항의 물이 깨끗한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 말해볼까 하는데요. EDTV는 대학 시절 생물 및 미생물학, 생태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강 신청할 때 꼭 이 과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생물학과 미생물학에 관심이 많다 보니 어류 병리학에도 관심이 생기더군요. 생태학적으로 볼 때 우리 어항은 매우 좋은 어항이고, 미생물학으로 볼 때 박테리아가 서식하기 매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생물학으로 볼 때 수초들이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을 매우 잘 가진 어항입니다. EDTV의 필터는 딱 한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측면 여과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여과기에는 스펀지가 달려 있어요. 이 스펀지의 용도는 박테리아를 서식하게 하는 장소인데요. 물이 깨끗해지려면 박테리아가 많아야 합니다. 큰 어항에 왜 여과기가 한 개일까요? 물고기가 밥을 먹고 배설하게 됩니다. 이 배설물에는 암모니아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암모니아는 박테리아에 의해 아질산에서 질산염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 질산염은 수초 영양 성분으로 소모됩니다. 이것이 한 사이클인데요. 이 사이클이 무너지면 어항 생태가 파괴되어 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됩니다. 즉, 사료, 물고기, 박테리아, 수초 관계가 매우 상호작용해야 하죠. 예를 들면 물이 썩었다 혹은 오염이 됐다는 말은 내가 먹인 사료가 남거나 물고기 배설물이 소모가 안 돼서 세균이 번식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세균은 다시 산소를 소모하기 때문에 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죠. 결과적으로는 박테리아를 많이 키워야 하지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암모니아가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박테리아가 암모니아를 분해해서 생긴 질산염은 낮은 농도에서는 물고기에게 영향은 없지만 고농도에서는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물은 엄청 깨끗한데 물고기가 살기 힘든 환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수를 해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환수는 일주일에 한 번 해줘야 한다고 하지만 환수를 해주는 이유는 질산염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함이 큽니다. 무조건적인 환수는 물고기에게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어항 상태와 환경에 따라 잘 조절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자연 상태에서는 박테리아가 보통 수초 뿌리가 있는 흙에 많이 존재합니다. 대형 어항에는 1000척이 넘는 수초가 존재하기 때문에 박테리아가 다른 어항보다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대어가 많이 들어가도 오염이 없이 맑은 어항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돌연사 없이 건강하게 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의 영상에 보면 물고기를 넣으면 넣을수록 수초가 엄청 번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수초를 키울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소유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박테리아가 암모니아를 분해시켜주는 영양 성분으로 수초를 키우고 이 사이클을 계속 점검하는 것이죠. 즉, 사료, 물고기, 박테리아, 수초 수단을 점검해서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고 조건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어항은 단순 물고기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구,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해주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지구를 만들고 계신가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